귀하게 우리 어르신들을 초청해 주신 우리 김성호 목사님과 또 서문교회 우리에 감사드리고요. 오늘 이렇게 모임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함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본 말씀은 간단한 기록입니다. 에녹에 대한 기록인데요.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말씀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마 자녀를 계속 이렇게 낳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. 365세를 살았더라. 그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않게 하였더라.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옵니다. 그 신앙의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닉네임을 하나씩 붙여주셨으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는 나의 본 이렇게 부르셨습니다. 가장 가깝고 가장 친근한 그런 관계 사이가 되어지죠. 모세를 가리켜서는 그는 참 하나님과 대면한 자라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고요. 다윗을 가리켜서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. 엘리야를 가르쳐서는 불의 사자라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녹을 가르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올려간 자라.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자가 두 분 있죠. 그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. 엘리야는 그의 제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참 산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지금 목격하게 하셨습니다. 기록에서 보여주고 있고요. 어떤 이들은 모세도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모세는 죽었다라는 기록을 성경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연구해 볼 과제라 생각하고요. 에녹을 가리켜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더 보이지 않냐 하더라.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진 거죠. 엘리야의 기록을 보면은 성경을 열량 하려하고 있습니다. 굉장한 기록들이 있어요. 감히 흉내내기를 저려울 만큼 큰 일을 해간 제가 엘리야서 그러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졌더라,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할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은 에녹의 기록을 보면은요, 간단해요. 무드셀라를 낳았더라. 300년을 동행하고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않냐더라.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. 그러니까 사체로 처절하신 거죠.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의 간단한 기사를 올려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? 좀 깊이 생각을 해볼 그런 말씀입니다. 이 말씀 속에 보면은요, 간단한 기록이에요.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짧은 기록이 있고요.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또 짧은 기록을 놓고 있습니다. 에녹이 하나님께 올려가요.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. 데려가셨더라. 그리고 그 에녹의 기사 속에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더라.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뭔가 라고 할 때에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.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더라.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다음 이어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.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일을 행할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
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장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. 에녹이 365세를 살았으면 어찌 할 말이 없겠습니까? 많은 할 말이 있겠지요.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에녹이 참 생존해 있을 때에 아담의 7대손이라고 했죠. 그런데 가인의 계통에 7대손에 나백이 있습니다.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 나백이 칼에 춤을 추면서 칼의 노래를 부르는 그때였습니다. 그때 에녹은 잘못된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잘못된 그들의 삶이 참 찾아들지 못하도록 경고를 합니다. 그럴 때에 에녹의 기사 속에 많은 것들을 기록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유독이 간단한 자녀를 낳은 기록과 참 먹고 생활한 기록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더라. 여기에 동행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우리가 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가 엘리야 같은 위대한 삶을 하나님이 살아야 된다고 요청을 했더라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. 그런데 에녹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생활 속에 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상 주시는 주심을 믿으면서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았더라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 배우는 신들, 우리 선배 목사님들 모두 함께 다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바늘에서 어느 날은 하나님이 종된 바늘에 세워주셔서 크게 일하시다가 이제는 참 쉬시면서 그 생활 속에 이렇게 계시는데 건강한 모습 보니 참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?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.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.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참 동행하면서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귀한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. 이 귀한 말씀이 참 우리 모든 선배 목사님들, 어르신들,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되어지고, 참 복되신 말씀이 되어지고, 귀하게 남은 생애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. 참 이 같은 마음 속에서 오늘 귀하신 말씀을 잠시 증거했습니다. 기도하십시오.